비슷하게 쓰셨네요, 5번. 뭔가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 설명도 좀 부족하고. 방식이 세 개니까 그냥 동기 표현 방식 세 개 기대 효과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. 생각한 표현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첫 번째로 컵홀더 자체에 적용한 디자인입니다. 컵홀더의 밑부분에 어제도 저희 카페를 이용하셨나요? 컵홀더는 재사용 가능합니다. 라는
너희는 개념을 그렇게 PPT로 주는구나. 우린 문제만 풀어서. 사실 모르겠어. 이번 주말에 할수 있으면 하는데, 안 그러면 시험 끝나고가 되지 않을까. 이따가 답을 다 풀면은 비교를 해보자. 그리고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이거 B번에서 If you want to stop accelerate yourself, you should pull down the rope. 그러면 내가 그럼 M2에서 하면 F를 모르니까 T를 주어진 그거에 대해서 못 쓰잖아. 잠깐만 그런 거. 얘가 어디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아니 어느 위치에 있던 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,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1,000마일로 열 수만 있어? 그럼 다른 방향일 땐 어떻게 알았는지 그 돌리면서 페이싱 볼지를 써야 되지 않을까? 천재인데? 천재인데? 그 생각을 못했네. 아 사실 이런 생각을 너가 스스로 하는 거 익숙해져야 되는데. 그러게, 나 혼자 생각해야 되는데. 그렇게 너무 빨리 말해서. 너무 빨리 말했어. 다음부터 생각. 그러니까 저기를 while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? 아 이거 계속 말해주면 안 되는데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아니 그러니까. 안녕. 뭐 너 수업 없어 왜? 나 그 녹강이야. 아 그렇네. 너 형이랑 같은 세터 아니지? 어. 맞아. 걔가 너 얘기했었어. 막 05년생 그래. 있다고. 그래서 05년생 혹시 이 형이니? 그 얘기 나도 했는데? 나도 들었는데 저. 아 그랬어? 왜 이렇게 퍼지? 오늘 이번 학기 1생이고 후임기 AP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. 아. 일화실은 일 그냥 뺀 거야? 드랍했어 그냥. 아. 실실은 기억하잖아. 네. 아주 좋은. 아주 좋은 선택인 거야. 많은 거니까 일화실 장난 아니야. 나는 선지를 평생 안 듣는다.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. 진짜 너무 좋아. 네, 우리가 선대 안 배우면 뭘 할 수 있겠냐. 그렇긴 해. 선대를 수강하고. 아 이거 는 두 개 써야 됐었지. 아, 네, 그럴 수 있죠. 초보자. 1학년 때 이후로 안 했던 거. 기대? 진짜. 아니야, 그럴 수 있지. 아니, 그냥 너 반응이 너무. 약간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딱 그 느낌. 그 뮤비를 보면 아, 그럴 수 있지. 왜 안 간 이유는? 휴. 참네. 지금 나 몇 개 했지? 세 개 더 해야 두 개 더 해야 돼.